죄와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김현비 씨께서 조회수 97인데 추천수가 7건이면 굉장한 사연인데요. 그죠? 그렇죠. 97에 7이면요. 94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말은 수학여행인데 완전 무슨 전지훈련 온 것 같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팔 벌려 높이뛰기, 팔굽혀 펴기 등 군에서만 사용하는 PT 체조를 하고 식사 때에는 밥과 된장국, 반찬은 된장만 주고 밭에 있는 상추를 따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생식체험 생각나네요. 생각나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저녁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 취침을 준비하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순찰 중인 교관이 밖에서 누가 떠들어? 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시더군요. 그 소리에 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지나 싶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 수근수근 시끌시끌 와글와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다시 밖에서 교관님이 누가 떠드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장난기가 갈 동안 제 친구가 큰 소리로 내가 떠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세라 나도 떠든다! 라고 더 크게 얘기했죠. 한순간 우리 방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교관님이 들어와 방금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 하며 기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 친구들의 눈치를 받기 시작했죠. 기합을 10분쯤 받자 처음에 소리 지른 친구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했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니고요. 저 혼자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갑자기 아닙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넌 하지도 않고서 빠져 하더군요. 야, 죽은 시인의 사인데요. 순간 서로 자기가 있다고 서로를 감싸주는 듯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조용히 보우시던 교관님이 저희를 갑자기 저희 교관실로 데려가시더군요.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주시며 선한 얼굴로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우정에 감동했다. 내가 감동했어. 너희는 절대 아닌 거 알고 있어. 범인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차 마시면서 쉬고 있어. 그러고는 나가셨습니다. 우린 벙쪘습니다. 범인이 우린데요. 도대체 어디 가서 범인을 잡아오시겠다는 건지. 그렇게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교관님은 들어와서 정말 지독한 놈들이야. 절대로 안 나오는구만. 범인 두 명은 교관실에서 차를 마시고 쉬고 있는데 엄한 애들만 벌을 벗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재밌다. 야, 이건 이 친구들이 찾아갔어야 또 정상인데요, 그죠? 정말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웃기네요. 친구들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아, 조현주 씨의 사연입니다. 2002년 저는 부품 꿈을 안고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때 나이 23살. 일단 공부는 가서 하면 된다는 배경으로 가장 기본적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 떼고 무작정 갔죠. 어느 날 일단 부딪혀 빨리 는다는 생각으로 스파게티 집에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사장님이 홀에서 서빙을 하는 언니와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지 오버액션을 해가면서 막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 가슴을 보면서 이상야릇한 손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손을 앞으로 사장님이? 네, 그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가슴을 막 감싸주는 듯한 민망해서 못 본 척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워낙 성문화가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은 여느 때처럼 또 저에게 질문들을 퍼부으셨죠. 그런데 불쑥 브라자가 나은데스까? 브라자가 나은데스까? 이런 게 아닙니까? 그때 한참 학교에서는 숫자 세는 것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던 때라 나은데스까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까 사장님의 손동작이 떠오르며 브라자라는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건 분명 내 브래지어 치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시선이 그쪽을 향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괜히 얼굴을 붉히고 화내면 간신히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걱정되고 또 여기에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너무 과면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뭐 까짓 거 말해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대답을 기다리는 사장님께 나눠주고 75라는 네, 75. 네. 나눠주고 C컵 됐으네. 네. 가슴 둘레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들짝 놀라며 나눠주고 나눠주고 뭘 이렇게 나눠줘 자꾸 몇 번이고 제게 되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좀 마른 체형이라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건데 일본 여성분들이 워낙 글래머러스 하셔서 왠지 모를 애국심에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컵수는 좀 크게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A컵
하고 마지막이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가 작아서였을까요? 이번에는 커진 눈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절 쏘아보면서 에이 이거 뭐? 하며 되는 게 아닙니까? 순간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나지고 에이코브라스. 멍하니 저를 보던 사장님이 얼굴까지 벌개지면서 웃더니 홀로 나가더군요. 왠지 일제시대에 받았던 서름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이분은. 진짜 크다. 네. 생각이. 그래도 당당하게 말했다는 생각에 독립 만세라고 외친 듯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이러다 언니가 미친듯이 웃으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절 위해 많이 가르쳐주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영어로 brothers라는 단어와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형제가 몇 명이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75명이라고 그런 거야? 네. 사장님은 형제가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전 75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나 하나 주고 아니 무슨 고아원도 아니고 75명 거기다 A코프 아 이건 뭐 쥐구멍이 아니라 개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까이 거기서 1년 가까이 거기서 일하면서 전 나눠주고 에이코프가 되었답니다. 아, 나눠주고. 웃기다. 자,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숙 씨의 사연인데요. 조회수가 무려 86건입니다. 많지 않은데요? 별로죠? 그럼요. 네. 보통이죠, 보통. 네. 추천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네, 해봐요. 친구는 3층 단독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비운 사이 낮잠에 빠져들고 있을 때쯤 밖에 현관문에서 자꾸 덜그럭덜그럭 하는 소리가 나길래 거실로 나가보니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따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비어있는 줄 알고 집을 털러온 도둑이었던 겁니다. 어? 도둑은 한참 동안 문을 따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했고 저번가 보다. 그런가 보죠. 네. 잘 되질 않는지 이번엔 현관문 옆 주방과 연결된 간이 문을 따기 위해 준비해온 장비를 이것저것 꺼내어 문을 열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여차하면 경찰에 연락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도둑의 동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초보인지 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리더랍니다.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쇠로 된 얇은 톱을 문틈 사이로 밀어넣어 자물쇠를 톱으로 썰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요란한 도둑이 있어.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 봐. 처음부터 썰지. 평소 집에 도둑이 워낙 자주 들어 전에도 도둑과 대면한 적이 있던 친구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빠가 쓰시는 연장통에서 망치를 꺼내왔답니다. 아 일단 112에 신고나 하라고 망치를 꺼내. 그리고 도둑의 톱날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 맞네. 황당했겠다. 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톱은 반으로 부러졌고 밖에 도둑은 놀란 듯 이 뭐야? 이러면서 기겁을 하더래요. 깜짝 놀란 도둑은 집안에 뭔가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야 이걸 톱이 부러졌는데 이제 느꼈어? 느꼈는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꾸 떨리는 목소리로 문틈에 입을 대고 물었습니다. 저 안에 누구 있어요? 도둑놈이 완전 초보다 완전 초보야. 뭐야 이거. 친구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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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한데요. 그러자 도둑은 방금 전에 과감한 행동들은 어디로 간 듯 아무 말이 없었고 평소에도 예의 바른 친구는 도둑에게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 여자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요. 바쁘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조금 전에 신고를 했거든요. 빨리 안 가시면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도둑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3층 계단을 단숨에 내려갔답니다. 친구는 떨리는 심장을 움켜쥔 채 냉수 한 컵을 막 들이켰다고 해요. 침착하고 아무 때나 예의 바른 제 친구 대단하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재미나네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성희의 아버지네요. 조성부 씨. 조회수 172건입니다. 추천수 대단합니다. 12건. 야. 괜찮은 사연이네요.
이 독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독자들이네요. 우리 청취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연입니다. 저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친구와 차를 타고 놀러 가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앞차 내비게이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앞차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와요? 아, 신호에 걸려 있는데. 그런데 분명 내비게이션인데 화면이 살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DMB를 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건만 한참 동안 화면엔 살색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야동이야? 그건 야동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운전하면서 어떻게 사고 날라고. 성인 영화의 수준을 넘어선 순수한 야동이었어요.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해줘야 할 내비게이션이 제 역할을 넘어서 운전자를 어른이 되는 길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뽀로로네요. 뽀로로. 저와 제 친구는 신호등의 빨간불이 오래 지속되길 바랬습니다. 이것도 머피의 법칙인가요? 평소에 그렇게 기다려야 했던 신호가 금방 파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아하고 있는 친구가 야 따라붙어! 바짝 따라붙어! 저는 집에 가서 혼자 봐 임마! 라고 하면서도 이미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우리가 들어서야 할 길을 한참 지난 채 그 차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살색의 향연은 한참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극장에서 온 듯했어요. 저는 좀 더 고화질로 보기 위해 점점 그 차 앞차와 부처 운전을 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 앞차는 앞에 뭔가 있었는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대로 앞차를 박아버렸어요. 아저씨는 목을 잡고 내리시고 아 뭐야 아 하고 내리시고죠.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그만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희네 내비게이션 봤지? 네? 봤잖아 인마! 네. 네 봤습니다. 나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습관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고 경험이 많으신 아저씨 덕분에 사고를 잘 처리했고 결국 야동을 본 대가로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보다 비싼 야동 보신 분 있나요? 정상환 씨 사연입니다.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명절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여친의 형제 남매들과 좀 더 친해지고자 밖으로 나가 다 같이 술을 마셨어요. 술집에서 점수를 좀 따고 다시 3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했는데 다들 술을 마신지라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여친의 오빠 차에 다 같이 올라타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중형차 한 대에 모두 10명이 올라타게 됐어요. 응? 무릎에 앉고 바닥에 앉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각은 저녁 8시. 얼큰하게 취한 처형들은 차 유리를 내려서는 밖에다 우리 10명 탔다! 우리 10명 탔다!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우리 같이 키득대며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두 긴장했어요. 다들 술에 취해 있는 데다가 정원 초까지 했으니 큰일이다 싶어 냅다 도망을 가기로 했죠. 도망을 왜 가? 운전자가 술 안 먹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좀 운전을 하고 있던 여친 오빠는 식은땀을 흘리며 레이싱을 시작했고 경찰차는 계속 다가오면서 서울 4에 용산화재 2초 방금 계세요. 옆으로 정지하세요. 옆으로 정지하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갔어요. 그때 제네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원 초과라도 증거가 없으면 딱지를 못 대겠지라는 생각에 도망을 치다 한 명씩 내리는 거였습니다. 야, 씨. 식구들은 나의 말에 그거 좋은 방법인데? 다들 동감을 했고 도망가다가 내리고 또 도망가고 하여 5명까지 내리면서 경찰차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에 잡히고 말았죠. 그러나 우린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에는 정원에 꼭 맞게 5명만 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내렸지? 경찰이 다가와 창문을 내리라는 소치를 하였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창문을 내자 경찰관. 네, 608조 26항 정원 초과 탑승으로 벌금 몇만 원입니다. 이만에 우리는 항의를 했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금 5명밖에 안 탔는데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뒤쪽에 있는 경찰차를 가리켰습니다. 이럴 수가. 거기는 우리가 도망치며 내렸던 식구들이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이 손을 우리 아비다 안녕. 한 명씩 내렸던 친구들이 모두 때려 경찰에 한 명씩 경찰에 타고 우리를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결국 우린 벌금에 도주를 청구해 벌점까지 물게 됐습니다. 찡 내려주고 딱 가면 또 길어 야 일로 타. 재밌네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재밌네요. 네네. 네. 저는 9만 원이요. 저도 9만 원이요. 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9만 원입니다. 네. 아 재밌다. 제가 또 하나 읽어 제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등학교 시절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애들끼리 유행하던 장난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화장실 화장실은 좌변기였는데 문 밑으로 살펴봐서 누가 큰일을 보고 있으면 반 전체 친구들이 나와서 야! 곰탱이 똥 싼다! 를 외치며 큰일을 보는 친구의 화장실 칸으로 세숫대야 양동이 호수를 비롯해 물을 부어대는 곧단 장난이었죠. 많이들 하죠 이 장난. 그 놀이는 학교 짱이건 육성회장님 아들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복불복으로 이루어졌으며 적기 싫으면 싸지 말라! 라는 유행어가 돌아다녔습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바로 하굣길이었어요. 방과 후 하굣길에 교복이 젖은 채 집에 가는 놈은 오늘 똥 싼 놈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배가 아픈 게 분명 큰 것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던 저는 집에서 미리 3단 접이 우산을 준비해 갔습니다. 오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신호가 오더군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안주머니에 3단 접이 우산을 고이 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일을 보며 우산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투의 비광 아저씨처럼 우산을 쓰고 앉아 볼일을 보고 있었죠. 그때 어김없이 물비락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전 걱정이 없었죠. 우산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간신히 옷이 젖지 않은 채 볼일을 다 보고 물을 내리는데 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왜? 물을 얼마나 쏟아보는지 물을 안 내렸는데도 똥이 다 떠내려. 아이비다 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은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그의 여름방학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오는 키크가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끌려서 시간도 좀 더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한테 쪽지를 건네더라고요. 하루 사귀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도 되니까 사귀자. 하루 사귀어보고요? 네. 어찌나 터프하고 멋지던지 전 바로 오케이고 그 남자가 너 몇 학년이야? 라고 묻는 말에 부끄러워하며 1학년이에요. 대답했죠. 그러자 오빠는 난 2학년이야 하면서 앞으로 나만 믿어 하더군요. 그날로 우린 바로 사귀게 됐습니다. 오빠는 제가 알바하는 PC방에 찾아와서 청소도 다 해주고 너무 자상한 오빠였어요. 같은 시간에 학원 잠깐 가는 것 빼고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녔죠. 그리고 그 오빠랑 첫 키스라는 걸 했는데 둘 다 순진했던 터라 둘이 몇 분을 입술만 부딪히는 키스를 했어요. 오픈을 해야 한다는 것도 그땐 순진해서 몰랐어요. 입을요. 그 와중에 전 제가 불감증인가 아무 느낌이 없길래 오빠가 상처받을까 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중간중간 하고 거짓 추임새를 또 넣었죠. 그렇게 긴 키스가 끝나고 전 눈물이 맺힌 채 오빠 라고 불렀고 오빠는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 알바도 끝이 나고 간만에 극장 데이트를 만났는데 8월 말쯤인가요? 오빠가 정장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막 놀렸죠. 아 오빠 옷 교복 같아. 그러자 오빠 정색을 하며 하는 말. 야 너희 학교 계약 안 했어? 고등학교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걔가? 계약?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오빠 민준님 줘봐 라고 하자 이어지는 오빠의 한마디. 나 민준 안 나왔는데? 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겁니다. 저희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교복 입고 저희 대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그 오빠 어찌나 부끄럽던지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지금은 그 아이도 20대 후반의 건전한 청년이 되어 있겠죠. 재미난 추억이네. 진아람 씨의 사연입니다. 진아람 씨. 진아람 씨. 조회수는
156회. 오, 많아. 이 중에 150명은 추천을 안 하고 6명은 추천을 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빠 얘기입니다. 저희 아빠는 머리 크기가 정말 작으시고요. 얼굴도 정말 작으세요. 일단 두 분은 아니시군요. 그리고 183회 80kg에 구등신 몸매를 가지셨지만 야동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우, 저, 초등학교 선생님 야동을 좋아하시고. 야, 정이 간다. 정이가. 뭐 그럴 수 있죠. 인간미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때는 야동을 대여점에서 빌려다 봤다더군요. 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빨간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야한 거. 야한 거. 그렇죠. 그렇죠. 비디오 가게 주인한테. 네.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게 왜? 이런 표정으로요? 그건 까만 봉투에다가 밑에서 나와. 그렇죠? 네. 이렇게 카운터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예. 아빠는 야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을 비디오 대여점에 가곤 하셨죠. 그런데 하루는 진정한 매니아구나. 진짜 매니아죠. 하루는 단골 대여점에 다녀오는 길에 다른 대여점이 새롭게 오픈했다는 전단지를 보고 좀 더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골집을 옮기셨답니다. 그 대여점엔 아빠 또래 아줌마가 주인이셨는데 아무래도 주인이 아줌마라서 민망하긴 했지만 못 보던 야동이 많이 구비돼 있어서 민망함을 이기고 꿋꿋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줌마와 야동을 서로 추천하는 사이까지 이르셨죠. 아줌마께서는 여왕벌의 기환 보셨어요? 여왕벌의 기환?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렇게 아줌마와 두터운 친분을 쌓은 날 아빠의 야동 사랑은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학기가 돼서 아빠가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 어머니 외 어머님들이 모두 모이셨대요. 아빠는 안녕하세요, 3학년 3반 담임입니다 하며 인사를 끝마치 고개를 드는데 그곳에는 아빠에게 야동을 추천해 주시던 그 대여점 아줌마가 앉아 계시더랍니다. 아빠와 아줌마는 서로 모른 척을 하다가 어머니 회 모임이 끝난 후 아줌마가 아빠 곁으로 슬쩍 오시더래요. 아줌마는 아빠에게 한마디 하시더니 저 멀리 가시더랍니다. 선생님, 오늘 부장님의 밤 들어왔어요. 아빠는 그날로 단골집을 바꾸셨답니다. 장지범 씨. 때는 14년 전 제가 14살 때 일입니다. 지금 28이네요. 욕실에서 머리를 룰루랄라 후 오도방정을 떨면서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머리를 감고 있는데 옆에 장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김장철이라서 어머니가 씻으려고 욕실에 가져다 놓으신 거죠. 문득 한켠에 얌전히 놓여있는 장독을 보자 누나가 맨날 머리 크다고 놀리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저 무의식 중에 정말 내가 머리가 큰가? 하며 쓱 장독 항아리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쏙 들어가더군요. 난 역시가 머리가 작은 아이였어 하고 빼려던 찰나 안 빠지는 거예요. 한참을 장독대와 씨름을 했지만 안 빠져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근데 누가 뒤에서 똑같이 아빠! 하는 건 이거 뭐지? 그건 바로 메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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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봤어. 항아리 속에서 메아리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와중에 샴푸가 눈에 침투했습니다. 너무 따가워서 손을 넣어보려 했지만 안 들어가요. 그게 그죠? 항아리 때문에 손이 들어가면 얼굴이 그렇죠. 빠지죠. 그래서 샤워기를 겨우 틈새로 넣어 눈을 씻었습니다. 샤워기를? 아, 살 것 같다 하던 찰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샤워기도 겨우 밀어놓은 걸 안 빠지고 있었던 물은 점점 차오르고 전 죽을 거라는 공포감이 떨며 항아리에 머리채를 집어넣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연수기라는 걸 썼는데 보일러에 온오프 스위치를 꺼야만 물이 꺼졌는데 높아서 끄지도 못하고 저는 절규했습니다. 옛 추억들이 필름처럼 돌아갔어요. 저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장독을 깨고 탈출하자 했지만 이미 물은 콧밑까지 차오르고 목의 힘으로만은 어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아버지께서 야. 저를 발견하시고 망치로 장독대를 깨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욱신거려서 이상해 보니 만져보니 머리에 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붕대는 왜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독대를 깬다는 게 네 머리도 같이 깼다. 미안해 아들. 아니,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세게 깬 거지. 그날 전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창피해서 저희 가족만이 알고 있던 얘기인데 이렇게 전국민이 듣는 컬투쇼 게시판에 밝히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야, 항아리 익사 사건이네요. 야. 그거 세게 안 깨면 머리 울립니다.
그런가? 살짝 해갖고 안 깨지면. 어, 그렇군요. 네. 그럼 물에 잠기, 물에 잠긴 상태래요. 그래도 좀 많이 세게 때렸네요. 머리가 깨질 정도군요. 네. 네. 아들아, 아빠! 혹시 그 망치에 맞아서 기절한 건 아닐까요? 모르죠. 때는 2007년 9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취업을 한 상태라 조기 졸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회사에 보고를 드리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들떠 있었어요. 학교 앞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아, 저 딸기 씨, 그 학교는 잘 갔는가?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그래? 지금 자네 출장 등록해야 하는데 아이디가 뭔가? 제가 아이디를 알려드리자. 그럼 비밀번호는?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신호가 바뀌어서 8차선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도 껄쩍지근한데다가 제 비밀번호가 좀 창피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외로워요. 비밀번호가요? 비밀번호가 왜 외로워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치는. 한글로. 치는, 한글로 치는. 자, 예. 그때 제 비밀번호가 외로워였거든요. 그런데 도로라서 옆에 차들이 지나가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저희 과장님 차를 안 들렸나 봅니다. 뭐라고? 아, 나 외로워요. 뭐? 외로워? 네, 외로워요. 외로워? 외로워 맞아? 전 하도 물어보시니까 흥분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네, 외로워요! 외로워! 하고 말았습니다. 길을 건너고 있던 터라 어디 숨을 수도 없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아니 죄자 뭐야? 왜 전화해야 되고 계속 외롭다고 하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과장님은 목소리가 급 차분해지시며 알았네. 근데 딸기 씨 얼마나 외로우면 비밀번호가 외로워인가? 아무튼 잘 다녀오게 허허허 하시더니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그 사건 이후 전 모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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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미미미미미미미 자, 미, 자, 방송 여러분들 미 시작. 미미미미미 세상의 모든 범인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미친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 이 고민은 웃음으로 날려버려야 돼요. 아무리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아주 그냥 홀홀 털어버려야 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발라드의 지존 발존. 발전 박효신 씨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효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효신 씨. 발전 박효신입니다. 발전. 네. 어. 우리는요, 아시겠지만 상담만 합니다. 해결을 안 해드려요. 네. 네. 상담 해결소이죠, 그럼요. 상담 네. 상담만 하고 해결은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럼 그냥 상담만 계속 하면. 네, 상담만 하는 거예요. 아, 아주... 잘 들어드려야죠. 네. 자, 야,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뭐 네네.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네. 아니, 아 반갑습니다. 까만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아 저 수영 선수예요. 왜요? 아, 손에는 떼수건. 네. 예. 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배는 복근이 왕자가 확 새겨져 있고요. 네네. 예. 아 제 이 수영복 말이죠. 아 제 때밀이 선수건. 저 이걸 이용해서 수영을 합니다. 물칼키죠, 물칼키 일종의. 아 떼수건을 이용해서 수영. 네네. 반칙인데요. 제가 몰래 이 투명한 걸 만들어 끼고 다닙니다. 아. 네네. 안 될 텐데. 아 손목엔 또 시계를 차고 오셨는데. 네 이거 방수. 예. 모래시계인데요. 네 방수. 모래시계를 차고 오셨어요. 그냥 모래시계 방수예요. 예.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 젖은 물에는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 뭐 팔로 오신 거예요? 예? 목소리가 뭐 팔로 오신 거예요? 글쎄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요? 예. 목욕탕에서 수영해요. 아 목욕탕에서. 예. 저 목욕탕 수영 선수예요. 아 목욕탕 수영 선수. 예예 온수탕이요. 예. 거기는 온수만 나와요. 냉수는 절대 나오잖아. 저는 방수품만 사용해요. 아 제가 자주 들어가는 그 사이트죠 방수닷컴. 방수닷컴. BANGSSO.com 거기 좀 들어가 보세요.
방수품이 많습니다. 아. 모래 방수시계 뭐 이런 거요. 방수닷컴이 있군요. 아니 근데 그 목욕탕에 손님들이 싫어하실 텐데요. 자꾸 첨벙첨벙하고 돌아다니면. 아니요, 근데 레인이 짧기 때문에요. 네. 바람만 쭉 뻗으면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손 잘 젖지 않습니다.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2초요. 아니 2초면 되게 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짧은데 이렇게 쏙쏙 네, 가면. 아니요, 그 온수탕이 1m50이에요. 어. 그리고 쭉 뻗으면 머리가 딱 나요.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80cm요. 그래서 2초가 걸리시네. 아, 그렇군요. 키가 80.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키가 80cm입니까? 아, 80살입니다. 아, 1년에 1cm씩 크셨네요. 아니요, 그냥 전 7살 때 키예요. 아, 7살 때 저 발육이 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안 크더라고요. 아, 선생님 목소리가 젊으십니다. 정정하시고요. 아, 그럼요. 예. 이게 방수품을 쓰니까 이 목소리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 방수닷컴에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요? 네. 방수요. 완방수입니다. 완방수. 완방수. 네, 완전히 방수가 돼요. 완방수 씨. 완방수 씨. 아, 80세 지금 목욕탕 수영 선수를 하고 계시네요. 온수탕 수영 선수라니까요. 목욕탕이 아니라. 네, 아, 미안합니다. 온수탕. 온수를 좀 지켜주세요. 저 마지막 남은 고집이니까요. 자, 완방수 씨. 네. 자제분들 좀 그 소개해 주시죠. 완방수 씨. 네, 제 아들이요? 네, 예. 전 혼자 살았어요. 아, 네. 결혼 안 하시고요? 결혼 못 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 뭐 아버님이요? 소남이요. 완소남. 아, 아버님은 완소남 씨. 네, 우리 아버님이 그분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완소남 씨. 네, 완소남 씨입니다. 아, 아버님은 지금 직업이 원래 뭐였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직업이요? 예. 아, 평생 무직으로 사셨거든요. 답답하시군요. 네, 평생 무직. 아, 살아계시나요 혹시? 돌아가셨죠. 아... 제가 나이가 80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17이 낳았어요. 97이시죠 살아계시면. 그렇죠. 아,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 완소남. 우리 완소남. 아, 진짜 형 같았는데. 완방수 씨. 네, 완방수 씨. 완 씨라는 성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아버지 성은 완 희귀성이네요. 아, 우리 아버지가 만든 성 씨예요. 그러면 조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 만든 성 씨라니까요. 아, 그 아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었죠. 근데 그러나 성을 우리 아버지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갖고 처음 만든 거예요. 완 씨. 그리고 아니, 바쿠스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나라 누구나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효신 씨죠. 완효신 씨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구청 가가지고요. 저 완효신으로 살래요. 그러면 완 씨입니다. 예, 됩니다. 아, 근데 이분 좀 못 믿겠어요. 아, 왜 저를 못 믿습니까? 아니, 여기 와서 누굴 믿으면 어떡해요? 예? 아니, 나이 80에 80cm. 네. 방수닷컴. 그리고 수영선수. 이거 뭐 못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완방수 씨. 아까는 그... 80세가 되셔서 아, 분명히 저희한테는 자식이 없고 혼자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고민이 어떻게 되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알기로는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예, 그러니까 저희 볼 때는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네. 예. 네. 제가요. 아, 지금 기억이 나신 거예요? 아니, 기억이 네. 난 게 아니고 원래 그 자식이 없었는데요. 네. 올해 입양을 했습니다. 아. 네, 입양을 했어요. 아. 제 그 딸은요. 이름이 존이에요. 예? 존이. 완전히 이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서 이름이 조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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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인가요? 10개월입니다 아, 얼마 안 된 어리네요. 아이를 입양하셨군요. 걱정됩니다.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네. 예. 그 제 고민은요. 저한테 10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근데 얘가 아, 왜 그러세요?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남의 발을 핥아먹어요. 아, 아이가 특이한 버릇을 가졌네요. 아, 그 안 좋은 버릇이. 원래는 아이들 자기 발은 좀 빨아먹긴 하는데 남의 발을 빨아먹진 예. 않는데요. 그것도 예. 발바닥을 막 핥아먹어요. 예. 아주 발바닥만 보면 무릎이 깨질 정도로 빠르게 아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막 빡 뛰어가지고 쭉쭉쭉 빨아먹어요. 제발.
저... 제발요. 네, 진정하시고. 네. 네. 각질이 좀 이렇게 되네요. 근데 말릴 틈이 없어요. 언제 달려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어쩐지 각질이 안 보였어요. 발바닥을 못 밟게 하면 막 울고요. 예, 예, 완전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보낼까요? 저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근데 애정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가요? 예, 완전히 가. 아빠 발바닥이 방수가 되나 보는 건가요? 예. 아빠, 희원해. 그러면 그 아빠 발에다가 예, 방수닷컴에서 예, 제품을 하나 이제 하셔갖고 사람들 그 조니가 있는 근처에 조니 조니가 있는 네. 근처에다가 이제 그 발에다 방수 제품 씌워놓으면 어떨까요? 아, 애가 빨아도 될 만한 걸로. 이제 그 조니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네요. 딸을 위해서 만들어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그, 여러분 조니닷컴으로 들어오세요. 부모,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원래 애기들은 부모를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지금 제가 그랬다는 건가? 아니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부모들을 따라하게 되니까 예, 예, 혹시 네. 혹시 그런 적은 없나요? 네, 애기에게 뭐 애정 생각을 할 때 애 발바닥을 빨았다거나. 네. 애 발바닥은 제가 자주 빨아주죠. 왜냐면 애니까요, 귀여우니까요. 아, 그걸 보고 배운 거 같아. 아 근데 전 각질이 있는데요. 아 참 이거 큰일 나네.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또 오늘도 맨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맨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맨발... 양말이에요. 살색 양말이요. 살색 바깥 양말 신 거예요. 아. 근데 각질이 밖으로 나와요. 양말 밖에다가 왜, 왜 발가락 위에다가 발톱을 그려놨어요? 아 이게 발톱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마치 생발처럼 보이려고. 아... 생발. 예. 네. 그러나 생발. 그러나 이게 절대 물에 흡수되지 않아요. 이것도 방수닷컴에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막다녀도 물새 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저, 이제. 네, 야 조니야, 아빠 갈게. 아, 네, 조니야 미안하다. 아 이제 그러면 말이죠 마지막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어 남자분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이분은 얼룩소 무늬로 된 롱 코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아 아내는 그냥 어, 맨다리예요. 맨다리에다가 네, 맨다리에 장화를 신고 왔네요. 예 그리고 다리에 털이 너무 길게 나서 아, 예, 다리가 살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제 컨셉이에요. 어 컨셉이에요. 네. 어 머리에 새가 사네요. 새 집이 크게 있어요. 예, 위에는 아, 제 이번 네. 컬렉션 어, 메인 어, 테마예요? 네. 아 무슨 어, 컬렉션? 어, 디자이너신가봐요. 아, 부업으로 디자이너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그 새 집 안에 꼭 새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참새가 있는데요. 아 저는 산 것만 넣어요. 아 산 것만. 아니 사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새들이 와서 갔습니까? 아, 제가 머리를 잘 안 잡아요. 왜 코를, 야, 코를 집어드세요? 아, 저기요. 아, 이성을 찾으세요. 이성을 찾으시고요. 아, 무슨 좋으신 일이 있나봐요. 네. 예. 이성을 찾으십시오. 산 것만 넣어갖고 다니시는군요. 예. 어, 그러고 보니까 안주머니에 청설모가 있어요. 안주머니에 청설모가 있네요. 어. 아, 제가 진짜 머리를 안 감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새들이 청소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청설모를. 청설모는 안쪽에 그 겨드랑이 네. 쪽에 이제 어, 이를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 뒷주머니에 금붕어가 들어있고요. 어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다. 어 무슨 제 컨셉이에요. 네. 왜 울어요 근데? 예? 네? 아니 이분 특이한 분이네. 어. 아. 그럼 혹시 그 유명한 사이트 산거닷컴 유명하신 분인가? 산거닷컴. 근데 들어봤는데 다 산거만 있던데. 아. 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 제 카피예요. 카피? 카피를 또 하셨군요. 그럼 본인 사이트 뭐예요? 카피해 있다는데. 아, 저 아직 사이트 안 만들었고요. 아 사이트는 안 만들었고요. 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데 누가 먼저 보고 나가 채갔어요. 어, 산거닷컴을? 네. 아, 그러면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생거닷컴으로 하세요. 아 생거닷컴. 생거닷컴. 아... 생닷컴이라든가 아, 생닷컴 좋은 것 같아요. 생생닷컴 네. 이런 거 괜찮은 그래, 것 같아요. 올해 그 유행할 그 어, 코드는 무엇입니까? 유행한 디자인 그 의류 코드 산 거죠. 그러면요 뭐라도 뭐라도 이제 산 거를 붙이고 다니면 되는 거군요. 올해 그러니까 제 옷들은요 네. 다 살은 어... 산 것들을 넣고 예, 다닐 수 있게 예, 예. 어... 주머니나 이런 게 있군요. 특수 그렇죠.
그 안에 먹이랑 다 넣을 수 있고요. 네. 하긴 네. 청설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꼬랑지를 묶어놓고 이러는군요. 아 그냥 위에 망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가지고 다니신 것 중에 가장 특이한 산 거는 뭐였습니까? 아 제 지금 다리 털 보이시죠? 네네. 예, 예, 털이 진짜 길어요. 이 제 털이 아니고요. 예. 청설모 털. 아, 청설모 털 28이요. 허벅지에 그 청설모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아, 개 털이 더 부드러워요. 아, 그렇군요. 아, 청설모 털을 또 이렇게 자르셔서 거기다 붙이시고 다니시는군요. 네. 아, 정말 살아있는 동물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군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양천구요. 아 양천 천구 씨요. 네. 천구. 아, 아니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주신 건가요? 양천구랑 관계 있나요? 아 제가 부업이 디자이너고요. 네. 아 본업은 목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양천구요. 네.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제가 손 걸고 다니는 거. 아 그렇군요. 아 목동에서. 네. 아, 그래서 얼룩소무늬 코트도 입고 다니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제가 동물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친한 친구 중에 로구가 있어요. 구로구요. 네. 아 로구요. 아 로구 아세요? 로구 알아요? 아까 전화 받고 왔어요. 아 저보고 여기 나가면 아 예. 아 진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네네. 네 그래서 저보고 꼭 가보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아 구모임이 있군요. 네, 네 있어요. 구모임이 네. 로구 종로구도 아시죠? 아 있어요. 아 네. 종로구가 형이에요? 구로구가 형이에요? 같은 로구인데요. 글쎄요 서초구가 형인 것 같던데요. 아 서초구가 나이가 많군요. 네. 아, 서초구가 제일 많아요? 네. 아 그렇군요. 막내가 어딘데? 막내 누구예요? 막내는 막내까지 신경 안 써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위로 다 모십니다. 아, 아. 그럼 현재 본인이 막내네요. 그렇죠. 아, 그분들도 네. 뭐 이렇게 산 거 갖고 다니고 그럽니까? 아, 제가 하나씩 만들어 드렸는데 잘 안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뭘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냥 일단 뭐 비닐 소재로 된 네. 어, 뭐 산 거 중에 미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미끄러지 뭐 이런 거? 아, 뭐 뱀 종류도 있고요. 네. 뱀 종류가 보기가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디자이너풀하고. 디자이너풀하고? 네. 그러면 어디다 장착시켜줍니까? 아, 허리에다 둘러드려요. 그렇군요. 그게 허리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네. 벨트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어, 네. 화나면 쪼여주고요. 그렇죠. 네, 밥 먹을 땐 푸르셔야 돼요. 아, 옆구리 이렇게 긁어주면 배이 쓱 느슨해지고요. 평소에 못 먹기 때문에 네. 굉장히 먹는 거에 민감합니다. 어디 바지 입고서는 딱 때리면 뱀이 쫙 조이는군요. 아, 그렇죠. 아, 네. 자동 벨트네요. 아, 근데 양천구 씨께서는 예, 목동에서 이제 주로 사신다는데 어, 소머리를 하신다고요. 네. 예. 목동에 사시는데 목동에 소를 본 적이 없긴 한데 주로 좀 늦은 시간 새벽에 하시나 봐요. 아, 굉장히 늦은 새벽에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소들은 예. 네. 예, 예. 그 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아, 작은 소입니까? 아니 굉장히 큽니다. 아, 근데 눈에 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 그럼 목동 근처에 이제 그 산 우유를 아, 왜냐면 저희 소들한테도 제 옷을 입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냥 건물처럼 보이고 네. 네, 어. 그냥 숲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여보세요? 예. 미쳤죠? 저기 우리 안청구 씨께서 제대로 좀 미친 상담소에 네. 지금 몰입을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많이 미쳐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만의 소몰이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예. 글쎄요, 아직까지 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소를 몰아본 적이 없어서. 아, 예, 예. 예. 뭐 그냥 노래 가끔 불러주고. 그러면요, 노래를 좀만 불러줄 수 있습니까? 아, 조금만요. 여기서요? 예, 소. 조금만요. 아. 몰 때 부르는 노래.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예, 예, 예. 추억은 사랑의 잘못. 음이 이상하네. 이만. 아, 이 마이크가 음이 이상하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좋은데요. 원래 뭐 가늘게 나오는 거니까요. 아, 네. 그 네. 본인 목소리잖아요, 여기. 우, 한 번, 우, 이거 한 번. 네. 아니, 그, 박효신 씨 노래 중에 로스트의 예. 우, 아, 그 부분 좀 불러줄 수 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네. 그 부분 좀 불러줘 보세요. 예.
야, 그렇군요. 아, 그러면 소가 막 올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때리는 거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언제 소 출몰 장소와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은 네. 구경거리가 될 것 같네요. 아, 아, 제가 그때는 옷을 다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고민이 네. 뭡니까? 아, 제 고민은요. 연습했지. 아, 박효신. 제 고민은요. 제가 다른 건 다 멀쩡하게 다 아는데 여자를 못 믿겠어요. 어머. 얼마 전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제 친구한테 너 내 이상형이야. 정말 호감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애는 저보고 오해한 거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확실하거든요. 이젠 정말 여자 못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 잘했습니다. 예? 상담 다 했잖아요. 아, 예. 해결은 못 해드립니다. 예, 고민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상담만 하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뭐 이런 경우 있죠. 하지만 양천구 씨, 중량구 씨를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중랑구 씨나 마포구 씨나요? 성북구 씨. 네, 굉장히 네. 많은 형님들이 있으니까 예, 예. 잘 해결해라고 믿습니다. 강남구 씨라든가. 네, 오늘 그 박효신 씨 나오셨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오늘 가슴 아팠고요. 아, 왜요? 아, 너무 예, 재밌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아, 이 예. 박무지개 씨를 비롯하면 수많은 쇼던들께서 전국적으로 지금 박효신님 고정해주세요. 네. 너무 잘하신다. 지금 야, 의외의 어떤 그 애들이. 맞아요. 그 상고가 나올지 몰랐어요. 네. 참새를 얹어드렸더니 바로 산거만 한다고. 아, 대단했어요. 디자인 컨셉이 뭐죠? 산거요. 네, 쓰여진 줄 알았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노래 띄워드릴게요. 야, 요, 네. 여기로 왔다 가시고 나면요. 네. TV에서 발라드를 볼 때 사람들이 아, 뭐. 아, 좀 제 노래가 이상하게 들리네요. 박효신 씨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예! 에러, 에러, 에러.